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삼성을 대표해서 네, 제가 월간 MVP를 받았던 거니까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우선 저를 투표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아버지께서 매일 그 투표 현황을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은 투표를 받는 걸 보고, 물론 삼성 팬분들께서 많이 투표해주셨겠지만 네,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 말고도 또 다른 10개 구단 모든 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해가지고 네,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기자분들 투표는 솔직히 제가 이만큼 많은 표를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고, 또 정말 압도적으로 표를 받은 만큼 그만큼 저를 좀 좋게 봐주시고 했던 거니까 네,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제가 직구 체인지업 말고 슬라이더를 좀 자신 있게 올 시즌에는 던지는 게 작년과는 가장 달라진 모습 같고요. 그리고 직구의 구속과 직구의 좀 제구가 좀 더 좋아진 게 올 시즌 지금 초반이지만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프로에 와서 150을 한 번도 못 던져봤었거든요, 오래 전까지. 근데 시범 경기 말고 저번에 LG전에서 제가 던지고 구속을 봤는데 150을 거의 한 3년 만에 던져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구속은 솔직히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 편이고요. 그리고 직구의 구속보다는 제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네, 제구를 많이 신경 쓰면서 던지니까 볼카운트 싸움이나 이런 데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니까 좋은 승부가 되는 것 같아요. 장점은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거. 네, 그거 딱 하나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웨이트 시설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쓰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몸을 만들고 하다 보면 네, 부상 위험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가 조금 더 늦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를 얼마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, 고등학교 때는 계속 추운 곳에서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네, 유리하게 작용해가지고 네, 조금 다른 투수보다 페이스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저는 대구 토박이라 가지고요. 네, 대구 말고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덥진 않은데 크게 더위를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은 그런 체질은 아닌데 제가 한 두 시즌 네, 여름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, 올 시즌에는 제가 지금 한 달 잘하려고 네, 열심히 몸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아팠을 때 네,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안 되고 해서 그럴 때 좀 울었던 것 같고요. 작년 시즌 초에 제가 좀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. 네,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네, 그런 아픔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,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있어요. 근데 야간에는 어두워서 그런지 전투기가 안 지나가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띄우라고 좀 전화 좀 넣어주십시오. 솔직히 작년에는 아쉬운 경기도 많았고요. 네, 그리고 좀 많이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워낙 좋다가 좀 갑자기 좀 무너졌다 보니까. 근데 올 시즌에는 정말 떡하고 있으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단 1%도 들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고 있어도 오늘은 언제 뒤집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의 경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저희 타자 선배님들께서 계속 충족시켜 주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안고 보다가 정작 그렇게 진짜 역전을 하고 이기다 보니까 서거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돈 받고 보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삼성에서 제일 비싼 좌석이 얼마죠? 한 10만원은 내고 보지 않을까요? 뭐 쉽게 말해주신다면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주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. 네, 그리고 제 친구가 오른팔로 돌린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. 네, 그래서 요즘에는 왼팔로 돌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와서 푸는 건데 하이파이브 하다 다친 게 아니고요. 네, 제가 6회에 삼진을 잡고 기분 좋아가지고 글러브를 막 쳤단 말이에요. 네, 근데 글러브 치다가 다쳐가지고 네, 죄송합니다. 할 생각 없어요.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. 못 추더라고요. 한 반틈 넘지 않을까요? 5만 명은 제가 데려다 모신 것 같은데, 이제 언박싱 제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. 네. 제가 10만을 다 채우신다면 네, 이제 제 유니폼 네, 10개를 네, 저희 삼성 구단에서 구해주시지 않을까요? 네. 10개를 네, 이제 저희 삼튜브 PD님께 맡겨서 네,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한 달 잘하려고 네, 제가 비시즌부터 캠프 때까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.
물론 월간 MVP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낸 거기 때문에 만족하겠지만 물론 그런 상의 욕심이 아닌 팀이 어떻게라도 한 경기라도 더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던지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. 저 그거 월간 MVP 받은 거 3스타에 안 올려주더라고요. 아니 삐졌어요. 어제 바로 올려줬어요. 이제 나는 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올려주더라고. 삐졌어. 라이블리 선발인 거 올려주고 나 월간 MVP 받은 건 안 올려주더라고요. 아, 진짜? 그래서 삐졌어.